대박 정보 준비했습니다. 귀염둥이 이종규 씨 오랜만에 왔습니다. 네. 오랜만에 돌아온 모닝와이드의 귀염둥이 이종규입니다. 네. 해마다 봄만 되면요. 저처럼 없으면 보고 싶고 그리운 남자가 있는 반면에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죠. 바로 황사인데요. 요즘 황사는 각종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대박 정보에서는 그 황사를 단번에 물리칠 꼼짝 못하게 할 아이디어만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봄의 불청객 황사. 그래서 황사에 좋다는 삼겹살, 마늘에 중무장까지 해보지만 그 사이로 뒤집고 들어오는 황사는 어찌하오리까.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. 상상초월 초간편 황사 대탈출 이색용품 속으로 따라와. 황사철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마스크. 황사 때 마스크를 하면 뭐가 불편한 거예요? 여자들은요, 화장할 때 화장품이 많이 묻어서 불편한 것 같아요. 일단 말하기에 불편하고 막 입 자꾸 마스크에 침이 묻어서 막 냄새 나는 거. 그래서 대박 정보 왔잖아. 코 안에 마스크 있다. 혹시 코마스크라고 어? 들어본 적 있어요? 코마스크요? 처음 들어보는데요. 마스크 코에 맞춰놓은 거죠. 아, 봤죠. 저 버스 정류장에 그거가 막 있어요. 문제인 마스크를 찾아간 곳은 버스 정류장. 실례를 무릅쓰고 살짝 민망하지만 요리보고 조립하고 보이질 않는 그때. 이? 신받다. 뭐가 있어요? 짜잔. 조금만 주시면 되는데. 아니, 지금 하고 있는 게 코마스크 맞나요? 아, 이거요? 코마스크 맞습니다. 예. 드디어 찾았습니다. 겉보기엔 귀고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교상한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사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절대 용서치 않는 일명 코마스크. 근데 마스크하면 타이거 마스크, 이런 마스크, 이런 마스크 다 들어봤는데 그 코마스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. 일반 마스크를 쓰게 되면 사이사이로 먼지가 다 들어오지만 요 코마스크는 코에다 끼워만 주면 먼지가 살 틈이 없습니다. 자, 바로 실험 들어갑니다. 투명 유리관에 코마스크 주재료 고성능 구직포를 끼운 후 황사와 유사한 1마이크로미터의 황토가루를 기입구에 거침없이 불어넣습니다. 잘 보시면요, 한쪽에서만 황토가루가 돌고 절대 반대편으로 통과되지 않죠. 자, 부직포를 꺼내봤는데요. 한쪽 면은 황토가루 모양이 선명한 반면 한쪽 면은 이렇게 깨끗하죠. 확실합니다. 예. 막상 이 정도까지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면 숨쉬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. 좀 어째요? 우리가 숨쉬면서 들여마시는 공기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입자가 큽니다. 그래서 이 필터는 0.2마이크로미터까지의 미세먼지는 싹 걸러주고 숨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.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. 와, 숨 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요? 여기서 잠깐. 아니, 근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콧구멍 사이즈는 어떡하죠? 그게 좀 콧구멍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강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코 올리기 어린아이부터 코가 길고 콧구멍이 아무리 큰 서양 사람들도 사이즈가 다 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단순히 콧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공기 속에 이물질 제거 작용을 하는 비강을 막아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렇게 맞게 돼 있단 말씀. 자, 봄의 불청객 황사. 요 코마스크만 있으면 황사 비켜. 아,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로 걸레네요. 창고할 때. 먼지 닦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요, 예. 너무너무 잘 닦이는데 또 잘 빨리니까 좋네요. 네, 그 한 번 더러워진 걸레는 아무리 삶고 빨아도 그 때가 쉽게 빠지지 않는데요. 그렇죠. 아, 먼지를 쏙쏙 빨아주는, 아, 닦아주는 저 걸레는요. 세제도 필요 없고 흐르는 물에 헹궈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요. 정말 간편하겠죠? 네. 콧구멍 마스크 꼭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.